경기도가 발달 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발달 장애인 동행 돌봄으로 책임지는 경기를 비전으로 사람 중심 통합 지원 체계 구축과 생애 주기별 평생 돌봄 서비스 실현, 삶의 영역별 포괄 지원 서비스 실현, 기술 혁신 기반 디지털 복지 구현 등 네 가지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4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시스템 강화와 가족지원 확대, 평생학습교육지원센터 운영,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지원 강화 등이 있습니다.